재물과 인력이 많아서 번거로운 일이 행정 수요가 많고 또 그 반항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렵다. 이때 어렵다는 말이 무슨 소리겠습니까? 판관을 발령내니까 판관은 주로 재판은 뭐예요? 시시비비를 가르는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성종일기 또 22년에 봅니다. 개왈 대구판관 금당미출 이 본보이 영하급급이 물종지대하여 소칭난지라 불가불 특전 타도유 성적 이준삭 수령 병의하여 전할륜.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순조 때부터 이 사관들이 엉망이야. 같은 말을 이 자석이 좀 게을러져 가지고 왕이 어리니까 사관들이 이거 사관들이 성정을 얘기해. 이걸 주서가 쓴 성정은 주서라고 요즘 하는 이걸 똑같은 다른 데를 읽은 적이 없어요. 한 글자도 안 틀리잖아 이놈들이. 적당하게 이놈들이 그냥 이렇게 현실 지금 나이 참 저 22년 10년은 굉장히 시간이 지났는데 12년 지났는데 똑같은 말 써. 이건 뺏겨. 장문을 해도 한 글자 없이 똑같은 수가 있어. 같은 사항으로 쓰더라도 한 글자도 없이 똑같잖아. 그럼 뭔가 이상 기록이 있다. 이상 기록이. 제가 중국 통감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릴 때 보면 적절하게 대충하고 넘어가. 나라가 망할 때 제일 첫 번째 정서는 어린 왕이 한무제는 안 그래. 한무제는 어려서 등극을 했는데 6년간에는 숨도 못 쉬고 절치부심을 했어요. 야,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외척 세력을 제거합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에서는 뭐 한영호 선생이 왕권이다, 신권이다. 이 4대부들은 신권이 좀 강화돼가지고 한영호 선생이 말한 것은 정도전을 말합니다. 정도전. 그래서 신권이 강하니까 나라가 망한다 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정도전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원이 죽였어요. 태종이 주원장도 죽여. 주원장 명나라 태조 주원장도 다 죽여버렸어요. 태종이 죽은 거 10배 이상 죽였다는 몇천 명 죽였다니까요. 이 한무제는 더 죽였어. 엄청나게 죽입니다. 진시황은 더 죽였어. 진시황이 죽인 중에 우리가 이제 그 땅에 파묻었다. 이 조둥이 있는 사람들 다 땅에 파묻었다. 책을 부살하고 뭐라 했으면 분서갱입니다. 어느 국가적인 정책을 폈는데 거기서 가타부타하면 되는 일이 없다. 함 정한 것은 간다. 이거거든. 그래서 세종대왕이 가장 그걸 잘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했죠. 독재를 제일 많이 했다. 여러분들 잘하신 한글도 그래 너희들 토론해서 결정하자 이러면 안 됐다. 반대한 사람 누가 있었잖아. 최아무개. 그 사람 감옥 가다서 실록 읽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3일간 가도 토론하다가 집회전을 갔다가 토론하다가 신화를 요즘 말하면 정책 토론하다가 감옥에 가던 사람이 어디서 그래 독재를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 싶으면 그것이 그럴 때는 독재자라고 욕먹죠. 진시황은 뭘 했습니까? 제일 큰 게 뭐예요? 주나라가 망한 원인을 분석해서 자 주나라 그 분봉을 해가지고 너도 왕하고 너도 왕하고 하니까 나라 꼴이 안 돼.
때려쳐. 왕들한테 분봉을 해야 하는 것 치우고 군현제로 개편합니다. 요즘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체제로 다 천안을 개편한 거죠. 그래서 나의 명령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제일 큰 혁명이고, 두 번째가 도량형이라고 해서 이 한 장의 총이가 10원이면 여기도 10원, 저기서 이 가치와 무게가 달라. 이거 다 뜯어 고친 겁니다. 세 번째가 문자혁명. 동네마다 문자가 달라. 딱 한문으로 그때 다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을 위한 독재, 이 부분들은 사회 발전에 가장 중요한 사적인 독재야말로 나쁜 거지만, 그래서 그 이 진시황은 요즘 완전히 유학자들은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을 진시황으로, 유학자들 이 사문단 참 저 분석 갱년함을 유학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자, 그 이 대구라는 대구 판관의 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아까 박수영이라는 인물이 애매한 판결 보면은 애매한데, 판결의 그걸 보면은 기본 하나의 그 잣대로 보면은 일단은 영남의 남인들을 적절하게 견제를 한다. 그 견제를 어떻게 하는가? 상당 부분 견제를 사리 분별로서 무조건 너희들 나쁘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편파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편 아까 그 혁신파들을 입장을 적극 두둔해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의 가장 큰 조세대 행정의 문제가 그런 정책 기조를 수령을 통해서 일이관제하지 못하고 수령 바뀌면은 핵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주 때 한두 번 세 번, 전성주 때 몇 번 하는 것은 이 수령 때마다 판결 내용이 달라지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그러죠. 사법의 일관성. 한번 판결했으면 그 판결에 대해서는 수령이 바뀌더라도 그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핵도 바꿔놓으니까. 일단 그 영남의 말 많고 힘세고, 또 힘센다는 게 단순히 벼슬로서의 힘뿐만 아니고 학술 힘도 굉장히 큰 힘입니다. 학술 힘, 태계 선생이 이런데 주자가 어떤데 하면 뭐 정조고 영조고 아무 그만 힘을 모아서 학술로 나오는 데는, 그래서 다스리는데 공부가 크게 중요한 거, 다스리는데. 자, 읽어봅니다. 박성주시 재정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읽었던 거예요. 자, 해동촌 거자입니다. 거자. 그 화민 채식 근재 재배 상서우, 그러니까 57페이지에 상서우 할 때 성주 합파할 때 성주가 왼쪽으로는 이 사람 사인이 1803년이니까 이 박수형입니다. 예. 성주 합파 보기. 보기. 이게 무슨 자예요? 일전 부인 동료. 일전이. 그 좀 뭐 물리상 일밖에 없죠. 일전에 부인동민 이 최홍준사를 이지정변이라, 이전에 부인동민의 일을, 일에 대해서 부인동민들이 최홍준의 일을 이미
정변하게 이르는데 민첨 재동수하여 당이 전열이나 이 사계 족신하여 불인 거사정변이나 내가 동수의 첨재라 보탈첨자 동수라고 그랬지 자기 자신을 동수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표현입니다. 동수가 되어가지고 종손이 동수가 된 거입니다. 동수가 동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 동네 이 동약의 제일 요즘 말하면 대표자란 말입니다. 근데 나는 자기 자신이 동수라 표현했는데 최영준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최영준과 그 다음에 이 수령은 지난번에 개인이야 개인이 운영하는 사금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계란 최씨의 사금고다 수령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건 명분이랑 그 다음에 수령이나 또는 최용준이 파는 방향이 달라. 사금고다. 최용준도 사금고. 당이 전열. 그래서 마땅히 전열이 되어가지고 전열은 앞줄이죠. 앞줄. 앞줄이 된다는 것은 어떤 행위에 있어서 앞장선다. 이나 사계 족친하여 일이 족친하고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족친이라는 것은 최용정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불인 거사 쟁송이라 차마 갑자기 쟁송할 일이 아니라 차마 금거이 선정동인하고 개발지어 추변 지어 추변민이라 지금 그가 최용준을 말합니다. 이미 선정 동인을 통해서 먼저 관에 고발하였고 정은 이런 뜻입니다.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죠. 이 최용준 편은 동인이 있고 종가 편을 드는 동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 들었죠. 그래서 뒷날에 부인하는 사람이죠. 유도합니까? 자꾸 부인하는 사람. 자꾸 부인해. 했던 거를. 개발 지어 추변면이라. 이어를 개쳤네. 이어서 추변하는 데에 이르렀다. 추변하는. 추변면은 추가로, 변명하는 그런 고발장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규의 공사컨대 진태양난이라 규 헤아릴 규자죠. 공사를 헤아려 보건대 공은 뭡니까 동계를 운영하는 공적 입장이나 사는 친척이 되는 최흥중과 그런 걸로 헤아려 본다면은 진퇴양난이나 앞으로 가거나 뒤로 물러 둘다 어렵다. 그러나 전렴연이나 전렴기사컨대 소실재민이니 즉 역불감종사 종사 하니 그 소실 가만히 그 일을 생각하는데 소실재민이냐 이런 바가 있는 것은 이런 바는 이 백성들이 있고 이 주민들이 있고 이들이 역불감종사라 민연하라 불감종사 민연이라 감히
일을 끝내서 민연할 수가 없다. 민연이라는 것은 문드러진다, 없어진다입니다. 아, 참, 민묵이라. 민묵이네요. 감히 일을 끝내어 민묵할 수가 없다. 없어지거나 입꼭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다. 묵은 입 다문다 뜻입니다. 감히 일을 끝내어 없어지게 하거나 입을 다물 수가 없으니 자외 뭐가 글자가 있다가 없지. 자외 인화라 있는지 지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자외 인화라 바깥으로부터 인화가 있는데 이게 무슨 글자가 지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자이 전후 문안하야 앙소 앙소 미곤이라 이에 전후 문안을 앙소 우르르 호소한 전후 문안으로 앙소하니 미곤이라. 미곤은 가늘맺자에다가 정성권자입니다. 정성이 좋습니다. 정성이 아주 좋습니다. 복은 성주 시수차론이다. 복은 근데 성주께서는 차론 잘 살펴서 살펴주십시오. 이라. 차동자는 즉 민지선조 사부공 은둔지지하라. 이건 뭐 늘 하는 소리입니다. 이 저의 선조 사부 최동집이 은둔한 땅인데 이 규검민속하야 파유유풍이라. 민속을 규검해가지고 잘못 있다. 유풍이 있다. 남긴 교화의 풍속이 있다. 이런 뜻인데 세제치문하야 시설무징이니 세대가 치면 오래돼가지고 그 시설들이 만들어둔 시설들이 증거가 없으니 다 동네 동비라는 게 물에 휩쓸려 가서 무징이라. 지름할 수가 없으니 체지 민조부 익창공 위동민하야 미쳐서 미칠 채자죠. 저희 조부 익창공이 최원입니다. 이 익창공이 동민이 부인동 동민이 되어가지고 재간 중수 구장하야 입약 문관하니 동민이 되가 재간 중수 간절함을 가지는 해가지고 구장을 옛 헌장들 옛 헌장이라는 것은 동약 같은 옛 문구들을 잘 중수해가지고 입약 문관하니 약조를 세워가지고 관에다가 보고를 하니 문관하니 계기 설립지 초에 육동 팔육자입니다. 판다 육 판다가 산다가 돼요. 판다가 산다 육동전 설립의 하는 처음에 동전을 사가지고 동전을 사가지고 아, 동전 일단을 사가지고 동전 한 구탱이를 사가지고 건덕 수십 민전하야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겨우 수십 민전을 얻어가지고 동인상하 협력 장식이 동인상하의 협력 장식 동인상은 양반 말하고 하는 평민천민입니다. 동인상하 협력해서 장식해가지고 장식은 장리로 이식해서 된다. 장리로 이식해가지고 높은 이자로 이식을 해가지고 했는데 홍은지조 수원 최홍준의 할아버지 최수원 실동기사라
실로 그 일을 함께 했다. 이 동약을 만드는데 치기 조처지 사하야 그 조처한 큰 것을 함에 있어서 조획이네 획. 여러분 획자가 똑같습니다. 이게 요렇게 쓰면 요거 요렇게 쓰려면 요거랑 똑같습니다. 칼도 있는 거죠. 조획. 어떤 일을 기획하고 마련한다 뜻입니다. 치기 조획지 되자 하야 그 조획하는 큰 것에 나아가서 나아가서 언제죠? 말한다 같으면은 유월 조획하는 요즘은 기획하고 마련하는 큰 것에 나아가서 말할 것 같으면은 유월 일석가로대 성공고자라. 성공고자는 동인유정지세로 개추로 차하니 치저 정전지 의하라. 공고를 한 것은 동인들이 공인들의 유정지세란 것은 제일 어떤 데는 새인데 여기는 전세 토지에 나온 새를 말합니다. 이 잡새가 많거든요. 그 중에 유정지세란 것은 제일 없던 데는 새, 여기서는 전세. 그러니까 개추로차 모두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성공고란 뜻입니다. 나와가지고 치저정전지이라. 왜 나왔는가? 정전에 의해서 나온 거다. 정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맹자에서 나왔지만 이거를 정전제랑 이 사창제를 엮어서 주자가 리모델링합니다. 그래 주자의 정전제의 뜻을 취해가지고 유월 또 가로대 휼빈고자는 동인지 무전자가 유의자언이라 자언하니 휼빈고라고 하는 건 동인들이 무전자 무토전민이라 합니다. 무토전민 땅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로 힘입었다 유의자라 이걸로서 힘입어 살아갈 하나의 그 경제적인 방법으로 삼았다 든다. 전자가 유의자언이라 하니 이 치저 균전지어이라 균전의 뜻에서 나온 거다. 균전이라 균전은 기본적으로 땅의 소유를 그 일정하게 제한한 제도인데 뭐 기본적인 그 뜻은 당나라 때 우리를 받아는 균전법이라고 해서 땅 가진 사람이 땅 가진 사람들이 군역도 같이 일치시키는 부병제라고 하는데요. 그런 뜻입니다. 의시에 이 일당하야 춘추로 회강하고 신지이 효친 충군지도 오라. 예. 이때 일당을 건립해가지고 하나의 집을 건립해가지고 춘추로 봄가을로 모여서 강신 이 내가 잘못을 강신인데 강신할 때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예? 이 신자가 틀립니다. 강신할 때는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이 사람들. 믿을 신자죠. 강신. 강신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모임의 목적을 쓴 것을 쭉 한번 강독을 하고 그 내용을 읊조리면서 그 강약에 대해서 어긴 사람이나 잘한 사람을 표창하거나 돌주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강신예라고 합니다. 강신해가지고 이 효친충군지도라 효친충군의 도로 사는 것 이건 향약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종공봉상저의하니 이어지는 효친충군지도와 종공봉상지의하니 종공 공을 높이고 위를
받드는 그런 뜻을 있으니 이런 뜻인데, 요게 아까 얘기한 대로 동학의 기본적인 신분 질서 유지, 그다음에 그 동 운영권, 동의 권력을 장악해서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이 차용주는 그걸 인정하기 안다는 뜻이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동대표할래 권력을 가질래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 분계, 분동, 개도 나누고, 동네도 나누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우리는 우리들끼리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 만드는 아까 상하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상하가 있어야 돼요. 양반 입장에서는 치저 향악지 부부하고 향약의 부부에서 그 뜻을 따왔고, 참이 시야라 향약의 부부에서 따왔고, 시를 참조한 것이다. 향약은 중국 여시향약을 말합니다. 덕업 상금 뭐 하는 거, 그걸 기본 취지를 따왔고 시를 참고한 것이다. 시가 아까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이 조선이 조선 후기가 당면한 기본 과제, 이걸 시의라 합니다. 시의 때에 가장 마땅한 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회적인 후유로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부역의 문제, 이게 안 돼서 그 나라의 국력 또는 그 조세제도가 엉망이 될 그런 처지에 이 양반들이 스스로 이 향약을 만들어서 세금과 군역과 그 다음에 양반의 질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자는 게 동약 향약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동약을 만들 때 다른 동네는 어땠는가, 이른바 향약 가운데, 향약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양반 주도로 하는 자치죠. 자치 기본은 자치인데 자치조직인데, 19세기 가면 이 양반 동민중심 자치의 이가 아니고 이른바 주현향약 또는 수렴향약. 우리 이제 역사책 보면은 주현향약, 주현에서 이제 시군에서 여기 말하는 이 주현의 제일 장이 수령이니까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전국적인 향약을 실시합니다. 19세기부터. 그러니까 이 한강 전구부터 가는 데마다 그 동이나 그 마을 중심으로 하던 거를 그만 전국적인 실시, 이게 주현 향약입니다. 19세기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19세기 기본적으로는 향약의 법, 중국 향약의 법에서 뜻을 따왔고, 또 그 다음에 시의를 참고한 거다. 기법이 물란강기 위주하고, 실이 전세지 미규라. 그 법이 불문강기 위주, 강기를 물란하지 않는 것을 주로 해서, 강기는 거꾸로 기강. 이 기강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기강이 저는 두 가지인데, 기강은 기본적으로 신분 질서를 말하고,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강을 말해요. 행정기강을 다산 정약은 이서들의 폐단으로 집중하는데, 저는 양반들의 특권 유지가 가장 큰 행정기강의 가장 큰 문란이다. 지금 이 집엔도 많이 남아있는 완문, 이 특권 유지 문서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전세를 안 내도 되고, 양반들은 군역을 안 지든다. 그 기강 문란인데, 양반들은 예의로 취급한 거예요. 특권입니다. 특권. 제일 지켜야 될 노블레즈가 제일 바닥에 난 거죠. 돈 후계예요. 기부 이 불문 강기 위주. 그 법은 기강을
물러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줄을 삼고 실로 전세지 미규 세 대대로 전하는 미규가 되었다. 아름다운 규칙이죠. 고로 향내 조가지 표전하고 영부지 고호하야 미불 용구가니. 여기 그래서 예, 향내 저번 때 이렇다면 저번 때 조가에서 조정이란 뜻이고 여기서는 정조 임금을 말합니다. 정조 임금이 표전하고 표정하는 예, 전례가 있었고 한번 만나보자 그랬잖아요. 누군지 한번 채공원을 영부지고 영부에서 고호함이 있어가지고 영부지 고호 영부에서 고호한 거 영부에서 고호한 게 완부로 나타납니다. 고호 고자 돌아볼 고자 보호한다. 영부에서 이것을 보호 내지는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고호에서 미불 미자는 아닐 미자 같습니다. 미불 용고 써 지극하지 아니함이 없다. 매우 지극했다. 금내 이 민 불초가 치유 흥준지사야. 지금 이에 민 불초 제가 자신이 저에게 치유 이르렀다. 흥준의 일이 닥쳐가지고 치자는 이럴 진짜 닥쳐가지고 미적 장애하니 미적이 아름다운 그 선조들의 이 업적들이 장차 훼손하게 되었으니 민지소의 반복이 자고자라. 내가 뭐한 까닭을 내가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스스로 허물이라고 여기는 이유이다. 소위 제가 내 탓이요 한 이유가 바로 반복해서 한 이유가 스스로 그 허물이 있다고 자고 허물이 있다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탓을 먼저 하고 이제 예, 최홍준 고소하려는 민지 조부 려부 인심지 이태하고 저희 조부 최홍을 말하죠. 려자는 생각려자입니다. 염려한다는 뜻이에요. 저희 조부가 인심지 이태 인심이 이태를 염려하죠. 이태가 쉽게 태만해지는 거 쉽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죠. 막 조금 대단히 하다 대번에 식어버리고 마음 바뀌어버리고 이 이태 이 저희 조부가 물어 인심이 쉽게 달라지는 거 태만해지는 거 열심히 안 하는 것을 염려해 가지고 미적지 이민 미적지 이 민 유금일지사하야. 또 미적이 쉽게 지금 것 같이 오늘날 것 같이 쉽게 민멸되는 것 없어지는 것을 이제 여 생각해가지고 치강사하에 강사 밑에다가 특립 설립자입니다. 특립 대석하고 특별히 큰 도를 세우고는 각기사야 그 일에 대해서 동사에 대해서 동양에 관한 일을 써가지고 각 새겨가지고 제지발 그 제목에서 가로되 동약 공정비라 했다. 이 타이틀 이름입니다. 여러분 봤죠? 답답한 사람 그 민멸된 것을 뒷날에다 크게 새겨 앞면이 그렇습니다. 동약 공정비라 하니 동문 위지 애호하야 이복 이 비품 비풍우라 풍우잖아요. 우 비우잖아요. 동전비에서 동민들이 애호해가지고 애호하도록 해가지고 이복 칩을 만들어서 빚자 막단 뜻입니다. 풍우를 막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각비라고 했죠. 제각 제각이 그 비석을 보호하는 왜냐하면은 돌의 가장 큰 약점이 빈데 비가 생기면 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끼가 낍니다. 돌에 이끼가 끼면 한번 끼고 뜨면 그만
글자가 막 못해. 그래서 돌에 이렇게 안 걸려면 비가 안 맞았나고 해서 그 비각을 세우는 거예요. 비각. 비각을 세웠던 거예요. 이복이 비풍우라. 연전에 위 대수 소 소 비계해야 무너질 빗자 무너질 개자 연전에 대수 때문에 큰 물 때문에 비계라 무너져가지고 그 공전비가 무너져가지고 갱모 중근이 다시 중근할 것을 꾀했는데 중상공물 유다소 길거자 수년이다. 중상공물, 공물을 중상시킨 것을, 공물이 공전비입니다. 공전비를 크게 다친 것을 유다소 길거자. 길거란 것은 어려운 살림살을 이렇게 꾸려나는 걸 길거랍니다. 다소의 꾸려나는 것은 여기서는 저 비를 기금을 마련할까 출연할까 이런 방안을 도모하는 걸 길거라는데 다소의 기금을 모으고를 꾀한 것이 수년이 됐다. 몇 년이 됐다. 작년 정월에 시영 장역하야 작년 정월달에 비로소 처음으로 장역을 경영하야 장역이 뭡니까? 장역이 공장장자 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을 다듬는 일, 두 번째는 돌에다 글을 새기는 일. 이게 장력이라고 해요. 둘 다 돌 다듬는 것도 큰 일이고, 그 다음에 그걸 돌 다듬는 사람과 새기는 사람은 달라요. 다듬는 사람하고. 우리 집 앞에 돌 공장이 생겼는데, 우리 박씨들 종가들인데. 아, 이 사람들이 돌 공장을 했는데, 제 아버님 살아계실 때, 글씨 쓰는 사람 없네. 제발 불꽃씨를 잘 쓰니까, 맨날 오면 써달라 그래. 그 써주면 그걸 갖다가, 종이에다가 써주면 그거다 그대로 새기는 겁니다. 새기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야. 돌 다듬는 사람, 돌에다 글씨 새기는 사람. 이게 장역이라 그래. 예. 정월에 시영 장역에서, 장역을 비로소 시작해요. 장영이 아까 얘기한 거입니다. 간사지책을 민불간사하야 간사하는 일, 간사합니다. 일을 전부 다 주관하는 일을 간사지책, 일을 간사하는 책임을 내가 감히 사용하지 못하고 불감사하고 축, 딸을 축자죠. 축기, 축기 어디 축길 구제죠. 길 다음 무슨 자예요? 치자. 취할 치자. 축길. 왜 숫자가 아니고 축은 따를 숫자입니다. 길에 맞춘다 뜻입니다. 길에 딱 맞춰서 따라서 길에 맞춰서 재산을 모으니 취 재산을 모은 적 구자 아닌가? 구제라고 하는데 보통 그거 이상하네. 이건 치자인데 취재죠. 동민소쟁 일일예약이라. 동민소장이 일일예약이라. 동민이 가지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바를 하나하나를 그 약조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동민들이 전부 다 처음에 만들 때 만든 약조, 동약, 약조 저런 분 읽었어요. 이런 거 같이 했다. 지어 흥준 소대가 태반 거다한데, 근데 흥준이 소대가 흥준이 꾸어간 것이 태반 거다라. 3분의 절반 이상 거다라. 태반 거다는 것은 절반 이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0%가 넘었다.
그리고 동민들이 구워간 것을 조약과 같이 다 그 이자를 붙여가지고 다 반납했는데 다 왜냐면 공정비 세운 돈을 건축비를 대나게 되는 건축비를 내려니까 구워간 것을 전부 다 갚아라 해가지고 다른 데는 전부 다 갚았는데 흥주는 구워간 돈이 50%가 넘는데 일불 복납하야 말레 유협 동임하고 기 미봉으로 미봉하니 그러니까 일불 복납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해서 절반 넘는 데를 말레는 우리말로 끝내 꼬일류자 협박할 협자 동임들을 잘 설득하거나 꼭 받아야 되냐 뭐 다음에 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왜 갚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꼬이기도 해서 동임을